가톨릭교회에서 성인 품에 오르는 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박해에 맞서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하거나 영웅적인 삶을 산 사람인데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여기에 성인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바로 남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한 사람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최근 십옥시성 절차의 새로운 기준을 담은 자의교서, 이보다 더 큰 사랑을 발표했습니다. 자의교서는 성인 대상 범주에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확신에 찬 죽음을 맞이한 신앙인을 추가했습니다. 가톨릭교회는 전통적으로 순교자나 영웅적인 덕행을 실천한 그리스도인을 십옥시성 대상에 한정해 왔는데요. 교황이 성인 대상 범주에 타인을 위해 목숨을 내놓은 사람을 추가한 것은 친구들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는 성경 말씀을 구현하기 위한 거라고 교황청 시성성을 설명했습니다. 교황은 평소에도 성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죽음이 온다 해도 끝까지 증언을 멈추지 않는 일상의 성인들이 교회를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교황은 자의교서에서 타인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이 성인의 전 단계인 복자품에 오르기 위해서는 다섯 개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먼저 타인을 위해 자발적이고 자유롭게 목숨을 바쳐야 되고 목숨을 바치는 것과 때이른 죽음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또 목숨을 바쳐 죽음에 이르기 전 평소 그리스도인으로서 덕행을 실천해 왔는지 또 죽음 이후 그의 전구로 인한 기적이 있어야 됩니다.